네, 안녕하세요. 닥터 드럼 김기호 원장입니다. 오늘 16비트 리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닥터 드럼 기초 과정 유닛 8에 보면 나와 있는 리듬이고요. 보통 이제 8비트 리듬을 많이 연주하지만 조금 이제 빠른 곡이나 아니면 아예 느린 발라드 곡 같은 경우에서는 이 16비트 리듬을 많이 써줍니다. 자, 일단 한손 패턴 16비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4분음표로 60 템포로 진행이 되고요. 자, 모든 리듬은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보가 있을 때한 번에 다 연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이햇, 스네어 드럼, 그 다음 베이스 드럼. 요거는 이제 16비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리듬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하게 되면 헷갈려요. 이 사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드럼 리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라. 하이햇, 스네어 드럼, 그 다음 베이스 드럼. 자, 일단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손 패턴은 똑같고요. 발만 변화를 줍니다. 원이 앤더 투이 앤더 쓰리 앤더 포이 앤더 원이 앤더 투이 앤더 쓰리 앤더 포이 앤더 쓰리 앤더 포이 앤더 원이 앤더 쓰리 앤더 원이 앤더 투이 앤더 쓰리 앤더 시작. 이렇게 해서 16비트 패턴 16가지를 마무리했고요. 저희 닥터드는 기초과정 유닛 8에 있는 이 16비트로 16가지 발패턴만 연습하셔도 웬만한 이제 16비트 리듬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닥터드럼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놓으시면 이후에 곡을 받으시면 바로 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염두를 해주시고요. 오늘 오셔가지고 수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번부터 16번까지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번부터 일단은 1, 2, 3, 4번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양손 16번 패턴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 손부터 천천히 오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히 계세요.